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두고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왜 당신의 신적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모든 제자가 목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제자들이 당신 순환과 죽음의 시간을 더 의연히 맞이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진 않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같은 영성을 살아가는 수도회 안에서도 각자 고유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느님 체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직접 주님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강렬한 체험을 하지 않고도 굳건히 신앙을 지켜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영적 기쁨과 환희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적 감미로움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때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사건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더 훌륭합니다. 이적이나 기적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나요? 서울 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